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라는 섬에서 40여 년 만에 대규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만 명이 넘는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는데 추가 폭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준현 기자입니다. 화산재를 품은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산재 기둥은 6,000m 높이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무시무시한 폭발음과 함께 화산재가 날아들자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이 허겁지겁 대피에 나섭니다. I hear this loud explosion. I hear this smoke start to go up in the air. So, you mean I just get panic and just, you mean just tell my brother just there we go.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카리브해 섬나라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가장 큰 섬에 있는 숯브리에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폭발이 있기 전에 화산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지역 주민 16,000명이 한꺼번에 대피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Let's deal with the elderly, those with children, the elderly, those with children and the disabled. 주변 카리브해 섬나라들이 피난민들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주민들을 다른 섬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대형 크루즈 선박도 동원됐습니다. 해발 1,234m인 숯브리에르 화산은 지난 1979년 4월에 마지막으로 폭발했으며 1902년 폭발 당시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화산 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